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달 말로 예고했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연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그렇듯 당장 급한 불은 피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말로 예고됐던 미국의 수입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가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윌버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보고서가 이달 말까지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며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와 진행 중인 협상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뒤로 270일 여유가 있다며 이에 따라 내년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고율관세를 내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스 장관은 지난달 말 8월 중 관세 부과 조사를 끝내고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로스 장관이 8월 말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을 연기함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큽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스 장관의 발언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열린 중간 유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EU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입산 자동차 고율 관세 방침은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내년으로 미룬다고는 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관세가 부과되는 위험은 피한 만큼 더 열심히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